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3절 예배자의 실패자의 세 가지 고통이라. 예배자의 성공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만 예배를 실패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장자를 낳습니다. 장자가 가인입니다. 차자를 낳습니다. 아벨을 낳습니다. 이들은 아주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도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장자나 차자가 둘 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장자 것도 받으시고 차자 것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 것을 제껴놓고 차자인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잘못됐으면 다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가 늘 우리 한마음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한 번에 실패했다고 인생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한 번 잘못됐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 은밀하게 행한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은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이 가인이 깨닫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고 자기의 제사를 거역하신 그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도 있었었는데 그가 회복을 못했습니다. 들에서 사랑하는 아벨과 함께 있는데 그를 쳐 죽였다 그랬어요. 쳐 죽였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분했으면. 하나님이 아우의 것은 받고 내 것을 받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분했으면 아벨을 쳐 죽였을까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인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 환난으로 광풍으로 인생이 휘몰아칩니다. 다시는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아우를 쳐 죽인 그 피소리가 여호와께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내게 들렸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인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고통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가인에게 임한 실패자의 예배 실패자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곳저곳 여기서 대충 살고 저기서 대충 살고 여기서 살다가 짐 꾸리고 여기서 살다가 짐 꾸리고 방황하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안정된 곳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한 10일 살다가 5일 살다가 뜸뜸 이렇게 방랑 생활, 유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저도 이민 온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민 보따리를 저희 해필드 여기서 한 시간 거리 해필드에서 저희 매형집에서 이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거기서 한 1년 살다가 아파트로 나갔습니다. 아파트에서 산 지 3년 만에 집을 샀습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3년 만에 아파트에서 그때 이민 온 사람, 저희들과 함께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한 4, 50명 됐는데 이미 벌써 저는 아파트를 떠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서 한 4, 5년 살았죠. 아이들과 함께. 그러다가 또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또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30년 이민 생활하면서 한 6번 정도 이사를 했어요. 이제 지금 한 십몇 년 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이삿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이사 가야 되나 하는 그 중압감. 참 이삿짐을 또 날리려면 그 쉽지 않잖아요. 또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안전하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실패자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우를 죽였으면 평안해야 되고 아우를 죽여버렸으면 완전히 그를 제거했으면 완전하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내 죄가 총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실패자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정성과 거룩한 성일이면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거는 참 복된 인생입니다. 정말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인생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세계의 모든 부와 영화를 누렸던 그가 말하기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해에 낙이 없다고 할애가 갚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이것이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까? 성경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짧은 생애를 삽니다. 시편 90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잠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 본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는 인생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단을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아벨을 받으셨다,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제물도 안 받으셨고 가인도 안 받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벨은 아벨도 제물도 받으셨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은 그 답을 주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예수님은 아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은 아벨이라 그랬어요. 의인 아벨. 예수님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 아벨. 그 의인을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아벨은 의인이다. 그 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 아우를 쳐 죽였으니 이제 그 연고로 죽은 것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는 어려움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벨을 인정했습니다.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로 인하여서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을 봅니다. 지난 금요일날 블랙 프라이데이죠. 제가 가정에 뭐 좀 교회하고 살 것이 있어가지고 베스트바이를 갔습니다. 거의 뭐 제가 이 블랙 프라이데이 간 게 거의 한 20년 만에 제가 처음 간 것 같아요. 원래 뭐 이 땡스기빙도 이 쇼핑을 안 하는데 모처럼 가봤어요. 이야 가봤는데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요. 70%가 삼성 제품이에요. 70%가. 전부 삼성이에요. TV도 삼성, 뭐 빨래하는 거, 뭐 전자제품 모두가 한 70%가 삼성, LG가 20%, LG께. 그리고 10%는 뭐 미국 것도 좀 있고 잡다한 것들, 스페니시에서 온 것도 있고 중국에서 온 것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10사람, 100사람 다 보면은 전부 다 보면 삼성 거 가져 나가더라고요. 삼성 거를 전부. 야 대한민국이 이처럼 참 부강한 나라 되었구나 하면서 제가 삼성이라고 하는 그 물품, 전자제품을 보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있는 이원석이라고 하는 40대 초반의 나이에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됐습니다. 1년의 연봉이 60억입니다. 40대 초반 된 사람이 1년 연봉이 60억이니까 1년에 미국으로 말하자면 한 600만 불 되죠. 얼마나 많이 법니까? 이 사람은 고등학교 때도 거의 전교 1등 했고 또 서울대학도 들어갈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뭐 1년에 50억, 60억씩 연봉을 받으니까 강남에서 제일 좋은 그 서초동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1년에 60억씩 벌고 이 삼성 세계적인 이 재벌 회사에 다니는 이 양반이 아무 이유 없이요.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데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어요. 40대 초반의 나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유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 탄탄합니다. 대롭니다. 이만한 성공자가 대한민국의 40대 초반의 나이에 연봉 60억씩 받으면 아마 연봉 60억씩 받는 이 대표들 한 100명 될까요? 대한민국에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 사람이 아침에 싸늘한 시체가 되어서 예,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복이 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너무 중한 거예요. 그 죄값을, 그 죄값이 따라다니고 그 죄값이 인생의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모든 인생의 삶을 완전히 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가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86년에 제가 이민을 왔습니다. 86년 4월에 이민을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니까 제가 1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에 이민 와가지고 반 이상을 여기서 더 많이 살았어요. 여기서 미국에서 더 많이 살았는데, 이야 이거 세월은 가고 시간은 가고 참 답답해요. 하루 지나면 또 답답하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3년 전서부터는 새벽마다 다운타운으로 전도를 나갔어요. 지금 올해 지금 3년째인데 가만히 2018년도 뒤돌아보니까 1월서부터 11월까지 한 1,200명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한 번 나가면 보통 15에서 한 30명가량을 예수를 영접하니까 부지런히 다니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들이 분주하니까 뭐 복음 끼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새벽에는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좋은 시간인지. 일불만 달라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가지고 너 일불 있냐? 코로 있냐? 일불이면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불 나는 있어도 없어도, 천불 내 속에 있어도 없어도 큰 영향 안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2,300불씩 가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 세븐일레븐 앞에만 있어도 한 5명 예수 영접해요. 그 세븐일레븐 앞에서 커피 좀, 그 뜨거운 커피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코로 하나가 없어가지고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코로 하나만 달래요. 그러면 예,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니까 예, 너 이거 읽어라 크게. Believe in Jesus Christ. Jesus is the only way.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God praise great.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 다 읽으면 다 됐는 줄 아는데 뒤를 넘기면 또 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예, 그 새벽에 찬바람이 부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예수 영접, Dear Lord Jesus,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읽어요. 그게 1,200명입니다. 뭐 아무리 말을 잘해도 우리가 말하는 거 저들에게 잘 들리겠어요? 가져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땡스기빙 데이도 제가 목요일날도 나갔고 금요일날도 나갔어요. 나갔는데 완전히 미국이 축제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들떠 있는 거야. 기분이 참 좋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땡스기빙 데이 때 다운타운 해가지고 또 그 밑에 기차역으로 해서 또 30가역으로 해가지고 어퍼타비까지 갔어요. 그렇게 돌면 4시간 코스입니다. 4시간 코스. 코스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경찰도 만나고 그 밤에 FBI도 만나고. 야, 나 FBI인데 빠지죠. 그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 FBI다. 너 이 밤에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너 조심해라. 얘들 다 마약하는 애들이고 너 여기서 함부로 다니면 우리도 이렇게 두 사람씩 다니잖아. 그러는 거예요. 야, FBI를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딱지를 댄 거야. 내가 너 예수 믿냐? 깜짝 놀란 거야 얘가. Believe in Jesus Christ. 예. 내가 어떻게 FBI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복을 입은 FBI, 자기가 FBI라고 하는 권총도 보여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참 2018년도 제가 감격스러운 일은요,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여행 온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야, 너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와이프 넷이서 서울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백인이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떠나질 않고 제 옆을.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니까 from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요. 이스라엘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해도 몇천불인데 거기 가서 또 호텔에서 자야지. 그런데 복음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서울역에서 유대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하탄에 갔더니 지난 10월 달에 맨하탄에 갔더니 그 맨하탄에 일본 애들이 왔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아마 미국하고 무슨 스포츠 게임이 있었던 모양이야. 유니폼들을 다 입었더라고요. 너희들 어디서 왔냐니까 재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코치를 비롯해서 보니까 국문 학생들이 어려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금요일날 금요일날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금요일날 얼마나 추웠어요. 영하 3도 4도 새벽인데 새벽엔 찬바람이 붑니다. 새벽에 찬바람이 부는데 제가 3년 동안 주에 세 번씩 그렇게 가도 제가 실수를 안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날 실수를 해가지고 옆 좌석에다 이 양복을 벗어놨고 이제 나와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바람이 슉 부니까 차문이 닫힌 거야. 와이셔 수밖에 안 입었는데 차문이 닫힌 거예요. 다 락이 된 거예요. 와이셔 속에 아이고 우리 저 넥타이 속에 키가 있는데 바람이 슉 불더니 앞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야, 그 새벽에 새벽 4시에 그런데 보니까 헤드라이트도 켜놓은 거예요. 이제 곧 배터리가 방전되죠. 참 난처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집에서 누군가 키를 가지고 와야 한 시간 거리에서 키를 가지고 와야 해결이 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핸드폰도 이 주머니에 있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도 없고. 야, 그런데 놀라운데 그때 천사가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천사가 하나 지나가. 정말 천사였어요.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오더니, 야, 너 핸드폰 있냐? 내가 이거 키가 나게 됐는데 내 아마 썬이나 와이프한테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이 안에 있다니까. 어, 그러냐? 그러더라고. 나도 핸드폰이 없대. 자기도.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막 뛰가더니요 경찰을 데리고 왔어요. 야,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나는 경찰 생각을 못했어요. 경찰은. 근데 이 양반이 급히 막 가더니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됐잖아요. 경찰이 오면. 그 경찰이 오니까 키가 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키 전문으로 여는 사람한테. 여는 사람한테 막 하더니 40분 있으면 온대. 근데 이거 와도 큰일이야. 지금 헤드라이트는 시동을 꺼놓고 헤드라이트를 켜놨지. 또 40분 동안 그 바깥에서 찬바람 부는데 있으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흑인이 야 이거 차 문이 닫혔다니까 그냥 거기서 걔들이 애를 쓰는 거야. 흑인 장정 둘이서 어디서 뭐 옷걸이 같은 거 하나 가져오더니 그 철사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주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천사 아니에요 천사. 그 복음을 전하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남은 달력.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또 9시면 다운타운으로 지금 곧바로 갑니다. 세 번은 예, 철야 전도 나가고 초전에게 나가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10분 가면 다운타운 안에 여기서 10분에서 15분 다운타운에서 복음 전하고 30가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프다비 가서 복음 전하면 집에 들어가면 2시에서 3시 그러면 저 4시서부터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니까 또 권사님들 모시러 제가 또 나가야 돼. 그럼 권사님들 또 모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새벽기도 하고 너무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길가에 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필라델피아에 대영적 보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성공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예배 실패자는 전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가 살인자가 됐습니다. 유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가 땅에서 저주받았습니다. 내 죄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창세기 4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열매를 맺히는 계절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